네, 삼성전자 실적 뭐 1분기 나왔을 때도 역대급이라고는 했지만 이 이후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은 나오겠지만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 이 성장세를 근데 생각을 하면은 이 단기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한 번은 맞았어야 되는 상단 밴드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자 이제 주가가 좀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기존에는 영업 이익치가 잘 나와주더라도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히려 잘 막아줬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만큼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환경적인 요인이 근데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겹쳐서 나와준 상황이었어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2분기부터 장기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예. 부분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공급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원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공급난 이슈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재고가 줄지 않는 겁니다. 이 고객사들의 예. 재고가 줄어들어야 이게 회전율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원가는 떨어지고 재고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점점 이익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DRAM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자면은 전망치가 여전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3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더니 앞서 발생됐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건데 이제 DRAM 가격이 지금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이 전망치들을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한 3%에서 8% 정도 3분기 이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인하폭은 이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최대 실적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자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실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기술적인 예.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TSMC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경쟁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나노 공정 양산에도 성공을 했고요. 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굉장히 예. 좋은 실적치들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물이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기도 하고 성장적인 부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방했다는 평가도 이렇게 좀 악재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IT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사실 그리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DRAM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쪽에 계속해서 좀 먹구름을 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번에 실적치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예. 있는 게 굉장히 삼성전자가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시는군요. 네, 긍정적인 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공급 관련된 이슈, 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깐 드렸는데 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재고치가 뭐 이 전자업계를 빼고 148조 정도 된다고 해요. 전부 다 합하면은. 예.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공급 이슈가 발생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 이 현상이 반복이 되는 예. 건데 삼성전자가 이 이슈가 발생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많이 감소를 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삼성전자가 선제적 대응을 했고 지금 이 공급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도 실적이 이 정도 나와졌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안 좋은 전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적치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예.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결국은, 네. 네, 반도체 업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낙폭이 과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계에 조금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2분기 실적을 잠정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은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소폭 밑도는 예상치가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것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반도체 뭐 업황 둔화가 워낙 우려감이 컸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선방했다, 긍정적이다, 좀 안도할 만하다, 네, 좀 그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삼성전자 3% 넘게 좀 슈팅 나옵니다. 3.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58,600원의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세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테마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최선호주 테마, 제가 네. 눈여겨볼 만한 테마주를 꼽았는데 저 오늘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다음 네. 종목 얘기할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네, 네 당황했습니다. 네. 네, 제가 긴장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더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들어드렸네요. 오늘장에서 최선호주를 그럼 꼽자면은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강세가 막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쪽 전력난. 얘기 요즘 진짜 많이 나와요. 예.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많이 되는데 2018년도 이후로부터 해서 전력 그 공급량 자체가 좀 많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처음으로 좀 다시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공장 가동 중단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기온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7월달 이제 7월 초인데 8월까지 계속 더울 텐데 이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예비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이 여름 관련 테마에서 그 공급 예비력이 10% 이하 떨어졌을 때 전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벌써 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자 실시간으로도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시작 전에 확인을 했더니 딱 9.99%더라고요. 이게 0.01%를 이탈을 했는데 이게 전일자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미 너무나도 높은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자 대비해서 예상치가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는데 그 이상을 훨씬 웃도는 그 예비율이 좀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계속 저희가 살펴보는 게 전력난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투자 포인트랑 이제 집어봐야 되는 건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슈팅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장에서도 윗골이 난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름세가 좀 깊게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광명전기도 있고요. 예. 네, 일단 오늘 옴니시스템 그리고 PNC테크, 광명전기 이렇게 세 개 종목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세 개 종목 모두 이전 작년 그리고 재작년 모두 여름 관련 테마로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테마거든요. 사실 이 계절 테마라는 게 단발성 테마 같지만 지속적으로 이 날씨가 더운 이상 그리고 전력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 이상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섹터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옴니 시스템부터 차트 보면서 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도 7월자부터 해가지고 차트를 쭉 한번 늘려놨는데요. 이 7월 달에 보면은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예비율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도 테마 형성 크게 되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바닥 구간 높아지고 있고요.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선방해주면서 장기 평선 위쪽에서 추세 돌려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 구간에서 좀 조정 잘 나와주고 이 평선들에 맞닿는 구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볼 종목은 PNC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자에도 좀 윗꼬리가 발생을 했네요. 지금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만 해도 한 9%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슈팅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전력 관련 테마에서 대장주를 한 번씩 잡아주는 종목이다. 해당 종목도 과거에 똑같이 이력을 보면은 21년도 7월 달에 상한가에 올라갔던 이력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고서 과거의 테마주들이 옴니시스템, PNC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구나 기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광명전기가 최근 들어서 이제 더 먼저 수급이 발생을 했어요. 다양한 전기 관련된 이슈, 원전 관련된 이슈를 받아서 움직였는데
사실 전기 관련주들도 이 전력난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량 거래량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정이 좀 잘 나와줬거든요. 악재가 발생을 했었다고는 하지만 조정 잘 나와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여름 테마로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잠정시적 발표를 필두로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실적 시즌의 대형주들보다 아직은 그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셔서 스마트 그리드를 선정을 해주신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일단 지금 예. 시장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증시가 떨어졌다가 두 번 바닥을 찍게 되면 이제는 바닥 구간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9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시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 테마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정말 빠르게 순환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시고 좀 중소형 테마주들 위주로 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 네. 그럼 이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 이제 세 가지 종목 정도 차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최선호주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일단 제가 세 개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없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볼 종목이 이제 누리플렉스라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이 오늘자에도 좀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도 과거에 이 전력 관련된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주목을 크게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해당 종목도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이 종목이 전력난 테마 관련된 이슈도 크게 부각을 받았었고 그 외에도 뭐 글로벌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이어질 때 IoT 관련주들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또 예. 최근 나온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뭐 이런 관련주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스마트시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력 그 전기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같은 건 어때요? 재무 안정성 사실 요즘 들어서는 기업들 그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워낙 불안정한 그쵸.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실적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중소형 테마주들이 실적을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흑자 기업이면은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재무 너무 신경을 쓰기 보다는 일단 흑자 기업으로 흑자가 나와주는 정도를 일단 준비를 했고요. 일단 중소형 테마주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짧은 관점으로 해서 매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전 여름에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을 했으나 이전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구간 여기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좀 저항대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 좀 자리가 그래도 저렴한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6,900원 이하부터 6,500원 사이로 해가지고 좀 분할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종목을 준비할 때는 한 6,6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사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간다고 따라가기보다는 분할해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좀 천천히 분할해가지고 가격 전략을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0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플렉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6월 말 때 한 5,800원까지 종가 형성을 했다가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런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3.9%대 아래꼬리 좀 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6,840원 흐름인데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